아, 나 이런 거 처음 끌어봐.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왔고 예상보다 버스가 일찍 도착해서 제가 9시 반까지 모여야 되는데 한 8시 반? 뭐지? 6시?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계신 같이 가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좀 있다가 사진 좀 밟고 하려고 합니다. 저 지금 무게가 캐리어가 3개 있는데 기내용이랑 위탁 2개? 위탁 2개 다 초과라서 그냥 지금 생각은 돈을 낼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 엄청 왜 이렇게 엄청 짐이 맛있게 드세요. 아니 장난네. 출발 1분 전. 그래서 신랑이 계속 하는데 와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하자 이제 40분에. 근데 진짜 은인이었어. 얘가 그 엘리베이터 뭐 타야 되는지 알려줘가지고 바로 왔어. 안에 메고 갑시다. 마차티를 시켰거든요. 맛은 그냥 뭐 마차티고 지금 오전 10시 반 등인데 저희 비행기가 5시 몇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짐 수속이 1시 반부터인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짐이 엄청 많은데 발은 약간 묶여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샀겠다. 경유 기다리는 데 가서 편집이나 하고 있을까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오면은 이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와 근데 나 지금 벌써부터 그냥 혼자 있고 지금이라도 화장실 치고 건전을 발라줄게요. 경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너무 많이 감겨. 도착. 어우. 추워. 이즈리당. 터틀이 안 와요, 여러분. 여기 시간으로 밤 12시 반? 이렇거든요. 아. 청춘이다, 청춘!
그리고 이제 기초를 해줄 건데 요 제로이드 인센티브 크림을 발라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건성이랑 문제성 피부를 위한 고보습 장법 케어 크림이거든요. 제가 광고를 하면은 제 후기 말고도 다른 분들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게 저만 이제 알았지 다들 피부과에서 쓰는 크림 같은 걸로 엄청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을 때도 괜찮고 수많은 간증들이 존재하길래 들고 왔습니다. 그니까 안에 부실해 부실 공사. 화장을 안 하고 밥 먹으러 왔어 진짜. 어 저거 뭐야? 골랐어? 먹으면 맛있다. 진짜. 뭐지? 다리가 대단하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 그래? 오늘 저의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Colombia now. It's about a little under 2 hours to get there. 아 색깔 너무 예쁘다. 딱 어떻게 예쁜 하늘색이랑 이렇게 초록색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리 대학교에 왔거든요. 여기 제 기숙사거든요. 룸메를 아까 한번 만났는데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룸메가 한국인이어서 룸메를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제 룸메가 혼자 지내는 줄 알다가 제가 들어와가지고 약간 당황하면서 어떻게 나 말도 못해서 진짜 진짜 정말 좁고 이게 룸메 짐이고 제 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옷걸이랑 못 사가지고 좀 이따 월마트 가서 살 거거든요. 아 예쁘다. I know you notice me. Wanna be your metal. First prize, so you see. Let's turn the lights up. Turn it up. 이게 옷이 있네. 이게 옷은 아끼지 않게 달라요. 저 방 오니까 룸메가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해줘야겠어. 안녕. 제가 지금 캐리어를 이렇게 3개 들고 왔거든요. 제가 뭘 챙겼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가 너무 포화 상태라서 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빨래 바구니거든요. 이런 다이소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은근히 비싸다기를 챙겨왔고 빨래 바구니, 이건 이제 바지거리 뭔가 옷에 비해서 수납공간 좀 좋은 거 역시나. 이거는 암튜브거든요. 미주리가 약간 미국 중부이고 약간 시골이니까는 그래서 되게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해서 물에 들어갈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암튜브를 챙겼습니다. 향수팩도 얘는 그 음식들이거든요. 간장, 고추장, 굴소스 같은 장률들도 있고 뭐 이런 블록국도 있어요. 된장국이랑 미역국 같은 거. 대망의 옷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내가 좀 많이 챙긴 것 같긴 해요. 제가 쿠팡에서 압축을 사서 이렇게 다 압축해서 들고 왔습니다. 신발 운동화 4켤레에 슬리퍼 2개에서 총 6켤레 챙겼거든요. 나 요거는 수영복인데 이거 얘네는 겨울옷. 이게 패딩이거든요. 있는 게 8월부터 12월까지 있어서 뭔가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옷이 엄청 많았어요. 이 폰케이스도 투명색 변색될까봐 하나 더 사서 왔어요. 그리고 다음 캐리어 너무 힘들어. 요거는 목베개 이렇게 생긴 라이언 목베개고요. 응? 또 옷 핫팩. 그리고 또 다 기초용품들인데 저도 요만큼 챙겼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기내에서까지도 가방에 지니고 다녔던 게 제로이드 인센티브 크림이에요. 이게 제로이드 독자 기술인 MLE 제형을 통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준다고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4개월 동안 지냈는데 그럼 제가 겨울에 지나야 한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뭐야? 엄청 엄청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물이나 환경이 안 맞아서 피부가 뒤집힐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 장벽 케어 크림을 꼭 챙겼고 얘가 보습력이 진짜 좋고 디펜사마이드라는 제로이드 독자 성분이 피부 방어력을 높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에서 꼭 챙겨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챙겼습니다. 옷이 한 세트가 더 있어요. 기내용에는 이제 각종 고데기들이랑 이건 약이거든요. 상비약 유산균! 유산균이랑 6개월치 정도의 렌즈도 챙겼고 여러분 그 약 같은 것들은 어쨌건 뭔가 약이니까 기내용에 넣는 게 뭔가 혹시나 검사할 때도 좀 더 안전한 가거든요. 저 이거는 다 기내용에 챙겨줬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동생의 What's in my bag? What's in my carrier? 였고 너무 정신 없어서 미안해요. 안녕! (목소리) 짠! 이거는 저희 방 뷰입니다. 좋지? 마음에 들어. 이런 따뜻한 분위기 너무 좋아. 체육관에 갈 겁니다.
다들 뭐 입고 싶어 할까? 어머 여기 너무 느낌 좋다. 작년에 편집이 슬슬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작년 여기 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쌍둥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야겠다. 쌍둥아 보고 있니? 여기는 프리웨이트 존이란다. 얘가 프리웨이트를 제일 좋아하거든? 너가 보면 환장할 프리웨이트 존. 다들 운동선수를 하려고 그러나? 아니 근데 막 그런 데는 없나? 그냥 Oh, Bao is Chinese, but 김치. 와 근데 어떻게 이게 기본적인 영어밖에 안 튀어나오지 이면서? 이 건강미가 써. 야 외국인 just turned around. 이미 찍고 있네. 엄마가 welcome to the USA. Welcome to the USA는 뭐? 아니 룸메이트야? 안녕. 지금은 8시 4분이고 아니 아까 화재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6시 50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여유롭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지금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드라이기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그래서 가능한 화장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을 발라줄 거란 말이죠. 이게 원래는 세수하고 3분 안에 바르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오늘 강제로 화재 소동 때문에 3분 안에 못 발랐지만은 저는 지금 앰플까지 한 상태거든요. 앰플 다음 단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형은 약간 무게감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촉촉한 편이라서 빠르게 보습 효과가 느껴지고 건조함을 싹 채워줍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 가을 겨울에 더 잘 쓸 제품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 머리를 다 못 말려가지고 티에다가 그냥 청바지 입었거든요. 몰라. 어, 일로 갈까요?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외국인이 쓰는 걸로. 에어플레인, then I will see flight attendant. So, hello, I'm Sung Min Lee from South Korea, and my university is Yonsei University in Seoul. And I love K-pop too. So exactly, I love Baekhyun from EXO, you know. So I want to power to catch his mind, his heart. Thank you. 하루에 한 끼는 먹으면 샐러드를 먹어도. 아니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없어서 한 컷샷이 근데 그 시간에 가니까 뭐 누가 그렇게 했냐고. 아니 뭐 어디 갔어? 님한테서? 아니 집에서. 아이 새끼 있나? 좀 쌀걸? (웃음) 뭔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집업은 하나 사고 싶은데 요즘 더 밝은 색 사고 싶은데 없는 거밖에 없어. 하하이 참 시작하는데 말이야 제가 옷 만드는 강의 한번 해야겠어요. 니가 뭔데? 니 뭔데? 니 뭐돼? 이거는 썸머스 카스팅 같은 건데 뽕따 녹은 맛인데 맛없어요. 저는 기숙사에 왔는데 룸메가 방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그걸 바꾸게 됐거든요. 제가 룸메이트랑 아직 안 친해요. 그래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하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나중에 확인해드릴게요. 진짜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샐러드 가 왔거든요. 룸메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 책상이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그 공간에 룸메가 이제 침대를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 1mm 차 이렇게 안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냥 원위치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거 하면서 룸메랑 말도 좀 하기도 했고 뭔가 나쁜 애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프레시맨이어가지고 미국인 같은 친구랑 행복한 룸메이트 생활을 기대했을 텐데 연기로 있는 교환학생이 와서 살짝 아쉬운 것 같고 너무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와서도 혼밥이 좋으면 어떡하지? 방금도 나오는데 제가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데 한국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계속 카메라 없을 때 이렇게 스몰톡 돼서 너무 아쉬운데 뭔가 제가 스몰톡 했을 때 더 이어갈 수 있는 말들 좀 공부를 하거나 외워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 맞아 이렇게 미리 스크립트 짜고 공부하는 거 맞아 이 한국인 습성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전 이렇게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찍고 싶은데 뭔가 방에 룸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밖에서 찍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이 이번에 올리브영 입점 기념 올리브영 쇼케이스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이때 라이브에서 구매 인증 이벤트, 키즈 이벤트, 럭키드로 이벤트까지 해서 경품이 가득하다고 하니까는 라이브 들어오셔서 혜택 꾹꾹꾹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 나 너무 부끄러워